안녕하세요. 똑똑한 경제TV입니다. 집값 잡아 내집 마련해야 되는데 나만 벼락거지인가요? 내집 마련 부동산 투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요? 부동산 뉴스 공부해서 벼락거지 탈출해 내집 마련 성공하자. 똑똑한 경제TV와 함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전국이 4년간 42%나 집값이 올랐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이 80%, 세종시는 무려 105%나 껑충 뛰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아파트가 평당 평 매매 가격이 42% 상승한 것을 보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은 안 오른 아파트가 거의 없다. 사기만 하면 40%는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동산 정부 제공 경제 만렙은 10일 KB 부동산 리브원 주택 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1,778만 원으로 17년 1월 1,246만 원보다 532만 원이나 올랐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4%나 오른 것으로 조사되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7년 1월 97만 9천 원에서 지난달 2,002만 원으로 1,023원이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2,287만 원에서 4,111만 원으로 1,824원, 4만 원, 즉 79.8%나 올랐는데요. 이 외에 대전은 53%, 경기도 42%, 대구는 25%, 부산은 21%나 올랐습니다. 이에 반면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32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떨어져 8.5%나 떨어졌고, 경남은 8%, 충남도 6%, 충북 6%, 충남은 1%, 강원은 2% 정도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5대 광역시 등 주요 도시가 집값에 대한 격차가 이에 따라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만렙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으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4년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금융과 세제, 공급 등을 규제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법을 잡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오늘도 부동산 법을 잡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부동산 뉴스를 통한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똑똑한 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은 궁금해하지 않으려 하는 부동산 경제의 버블, 붕괴,